That was a special moment, the plenary at Le Bourget. 현대자동차가 지난 17일 차세대 수소전기차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100개까지 더... 이번에는 수소전지는 발전 효율이 높은 데다가 생산 과정에서 깨끗한 물만 나오기 때문에 친환경적입니다. 수소산업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미래... 저희는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유레카존으로 참여를 하게 된 울산과학기술원이고요. 저희 이번에 중기부 유레카존의 경우에는 저희 유니스트랑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공동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저희 루시투엔 같은 경우에는 유니스트의 이제 백종봉 교수님께서 직접 연구 성과물을 창업하신 스타트업이고요. 그 수소 생산에 기존 이제 문제가 많았던 고비용과 효율이 떨어지는 점을 완벽히 개선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